자, 이 구성 역대 최초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메기 떡 두 박스는 기본입니다만 한라봉에 오메기 떡 박스가 들어갑니다. 한 박스가. 그렇죠. 그래서 총 60개 오! 고객님 박스 수로만 해도 두 박스 아니라 아예 세 박스 챙겨드리는데 네. 가격 앱으로 들어오시면 36,810원에 대단하죠. 이게 3,000원 이상 자동 적립금 혜택까지 네. 그러면 한 박스당 도대체 감사한 분들께 얼마의 그 선물을 하시는 셈이세요.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라봉 네. 오메기 떡은 역대 최초로 오늘 만나시 하는 거고 예쁘게 포장하셔가지고 네. 명절에 마음을 전해야 되는 선물 받는 분도 부담 없지만 귀한 오메기 떡이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메기 떡이라는 그 유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차조 그쵸. 특히나 차조의 그 방언 제주도 방언이에요. 오메기라는 뜻이 제주도 방언 흐린 차조라는 말이 바로 오메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오메기 이 차조가요 어? 국내산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심지어 찻쌀도 국내산으로 엄선했어요. 그리고 좀 재료들을 한번 쭉 소개를 해보시면 다 국내산 재료들이 들어가면서 네. 귀리부터 슈퍼푸드 그리고 이 모든 건강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오늘도 특별히 또 한라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라봉이 들어가는 오메기 떡까지 오늘 만나시는데 일단 네. 명미당의 제주 오메기 떡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통곡물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떡매를 쳐서 만드는 떡매 공법 방식으로 만들었고 유화제, 네. 색소,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글루텐 없어요. 네. 건강하게 맛보실 수 있는 떡이 바로 오늘 만나시는 명미당의 오메기 떡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만나보신 분들께서 재구매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쵸. 보세요, 고객님. 네. 진짜 전통의 떡매질 공법으로 저렇게 100번 이상 치대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와. 거기에 심지어 하나하나 이렇게 팥을 돌돌돌돌 많은 그 작업도 수작업으로 통하다 보니까 예. 저희가 자주 방송을 못하고 그 물량을 구하는데 한 달여가 걸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네. 하나하나 여러분 냉동실에다가 넣어놓으시다가 드시기 저 같은 경우는 20분, 30분 정도 지나면 자연해동? 진짜 찰떡찰떡 맛있더라고요. 아유, 저희가 이렇게 딱 개봉을 해서 보여드리면 오늘 한라봉의 오메기 떡이 최초로 들어갑니다.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느낌의 크기 보여주시고 네.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열어서 이거예요. 오! 색깔이 어머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라봉의 그 향과 네. 색깔의 그 느낌이 들어가서 이 정말 맛있어요. 향 자체가 일단 뭔가 좀 입안의 식감을 쫙 자극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제주도의 그 향긋한 한라봉의 향이 싹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고객 시루떡, 여기에 쑥 인절미떡, 그리고 찹쌀떡의 맛 세 가지의 맛을 동시에 느껴보실 수 있는 전통의 떡인 거예요. 먹었을 때 진짜 이거 한번 먹고 나면 또 먹을 수밖에 없는 너무 맛있는 맛. 제주도의 올레길 걸으시면서 네. 출출하실 때 제주도 오메기 떡 하나 딱 먹었을 때 그 느낌.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명절 추석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옆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오메기 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오메기 떡이 있으면은요 이번 추석에 손님들 오셨을 맛있어요. 때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요거트에다가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요. 호박죽 위에다가도 이렇게 해주시면 또 별미. 괜찮죠. 여기다가 샐러드에도 올려놓으시고 고명처럼 쓰셔도 좋고. 항상 유기그릇에다가 왜 삼청동 같은 데 가면 네. 전통차 카페 가시면 야 진짜 비싸던데요. 오메기 떡 한 조각 나오는데? 그쵸. 근데 너무 맛있었잖아요. 귀한 손님들께 매번 먹는 떡 말고 이번에는 고객님 오메기 떡으로 우리 집안에 이렇게 품격을 높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